형, 글쏘, 월층입니다. 이제 그룹비도 패전까지 네. 왔어요. 그렇습니다. 또 탈락하는 팀이 가려지게 되는 가슴 아픈 순간을 계속해서 저희는 또 맞이하고 있고 선수들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지금 스카이의 경기력과 그 조합 때문에 제가 약간 좀 멘붕이 왔거든요. 이 조합을 저도 이제 파악을 해야 해설을 하는데 네.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저조차도 지금 멘붕이라서 걱정이긴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보는 입장에서 즐거운 충격이에요, 이건요. 그동안 굉장히 좀 수비적인 성향에 치우쳐 있던 한국 팀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화끈한 화력을 선보여준 스카이 팀. 뭔가 좀 새로운 자극이 된 건 확실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패자전 내 나서는 두 팀을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R&B 게이밍입니다. 자, 러시아 대표 살아서 특히는 오늘 7시 타임에 나와야 되는데요. R&B 뭐 말씀해주신 대로 살아서 남아야 되는데 꽃길만 걷다가 갑자기 가시밭이 나왔어요. 이 허드를 좀 넘어서야 되는데 상대가 좀 힘이 많이 빠졌을 것 같은 가디언이긴 하거든요. 이걸 좀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R&B 입장은 네. 자신 있을 것 같은 생각 들 거예요. 그렇게 뭐 가디언이 세져니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또 좋은 경기로 보여줬고 가디언 힘이 빠질 대로 빠져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든 길을 왔어요. 거의 성령급이에요. 뭐. 어떻게 해서 하는데 진짜로 네. 맞잖아요. 네. 이연골과는 다른 느낌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R&B가 나오면은 R&B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스틸러 가디언이 말이죠. 제가 그렇죠? 좀 봤더니 일본 상대했고요. EU, 일본, 대만, 한국, 중국. 웬만한 빨리 탈락했었던 베트남 그리고 저 어딘가 태국 이쪽 빼놓고 다 만나본 진정한 월드 챔피언이거든요. 네, 월드 투어했어요 지금. 월드 투어예요. 네, 투어했어요. 네. 거의 전국과 네. 스파링을 담당한 네. 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는 이 팀에 대한 거예요. 다 넘어갔습니다. 이건 역대. 너무 야, 힘들어요. 네. 살아남으면 저기다 더 나옵니다 네. 이제. 네. 와 진짜 이렇게 경기를 많이 할 줄이야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북미를 가다가 지나치더라도 얼굴을 슬쩍 지나쳐도 알아볼 것 같은 네. 정도로 와 진짜 많이 보네요. 네.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지 일단 이렇게 대결합니다. 네, 아르초 오골티소브 선수의 소환자 그리고 이안초드 핀토 선수의 역사네요. 오 역사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아르츠홈 선수의 소환사에 대한 굉장한 신뢰 그리고 뭐 동경까지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번 경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팀다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초반에 강력한 어떤 공격력으로 들어가고 봤죠? 네. 하지만 탈출기 쓴 상태에서 또 맞기 시작했고 돌굴까지 쓰면서 과감하게 들어가 봅니다. 네. 그나마 고양이가 한 방을 살려주긴 했는데 네. 또 공격기에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누르기를 누르자니 좀 애매한 시간대고요. 네. 그리고 탈출기 빠졌어요. 누르기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교환을 해줬다라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내가 그럼 이후에 못 구해줘요. 네. 또 공격하죠. 또 공격하죠. 자, 어쨌든 그러나 누르기를 좀 일찍 사용을 해서 한 9초, 한 8, 9초 정도를 과연 이 누르기 이후에 이한 선수가 버텨줄 수 있느냐. 아니, 누르기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죠. 근데 그 시간만큼 할 때는 버텨만 낸다라면 이한 선수에게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딱 그 타이밍 그러기, 동안. 무릎차, 네. 네. 아니, 이한 선수. 보겠죠. 네. 누르기 오히려 밖에 나가 있는 그 순간에 상대전이 걸렸거든요. 네. 뭐 블루스가 어쨌든 범위 아니에요. 사실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아까 전에 봤었던 항마진에서 끌어낸 효과와 거의 뭐 비슷한 효과이기 때문에 쉽게 되긴 했습니다. 서로 간의 노림수라든가 그리고 풀타임 계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준급이었습니다. 네. 자, 다시
시작은 괜찮았긴 했습니다만 역사가 네. 초중반에는 굉장히 소환사 들고 다니면서 아주 끌고 다녔죠. 네. 역사를 잡고 지금 이 발고르기거든요. 밖에 나갔어요. 아 이 위치가 상대방의 네. 이 탈출기를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기어오니까 바로 끝내요. 네, 암튼 선수 입장에서도 어 왜 나와? 땡큐 눌러줄게. 그리고 나서 고양이 꿈꾸기 이후에 본인도 계속 뭐 바닥 깔고 뭐 데미지 넣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버렸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트. 아,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MB 게이밍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가디언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또 안 좋습니다. 네. 그래도 아, 이번에야말로 1점대 찾아와야죠. 네. 누가 나올지 가운데 앉은 선수는 나사니에 로건이 나오나요? 로건 선수죠? 아, 네, 암살자. 암살대 주술. 이번 대회에서는 암살이 주술 상대하는데 꽤나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점이 이번에도 또 드러나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카메라를 보고 웃어주는 여유가 있네. 얘가 하도 많이 나와서. 네. 이번에 더 많이 나오는데. 자,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네, 시작입니다. 현장에서의 응원이 관객분들이 찍은 국가겠죠. 네, 아, 진짜 쓰자마자 바로 나날까지. 그래도 탈출기를 하나 쓴 만큼의 네. 데미지는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알렉세이 선수도 그냥 마령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 스탠딩을 좀 오래 가져가면서 아마 간을 봤죠? 이렇게 되면은 이탈이 좀 이르게, 아, 이것도 축구까지 빠집니다. 이상기를 다 돌려놨기 때문에 네. 암살자 위기에 처할 수 있고요. 자, 탈출 도망 다녀야 돼요. 네, 걸리면? 걸리면 죽는다는데 걸렸어요. 걸리면 뜨죠. 조건이 맞나요? 이게 물론 이제 간타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가 정말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알렉세이 선수가 굉장히 분위기 좋게 가져가고 네. 이 한마진 사라질 때쯤에는 마령이 다시 나와요. 오 그나마 여기서 탈출기까지 하나 뽑아낼 네. 수 있다라는 거. 탈출기 네. 쓰죠. 쥐고 이제 불러요. 마령 네. 불러요. 마령 불러요. 근데 생명력이 워낙 적다 네. 보니까 탈출기를 급하게 써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알렉세이 선수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긴 하죠. 암살자 좀 천천히 들어가도 돼요. 전주 꼽았고요. 후방 이동 좋았고요. 아직 강탈은 그러나 남아있기 때문에 마령의 관리가 좀 빵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붙어 네. 아니 어쨌든 스틱 마무리 가능한데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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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로건 로건. 아 카메라 컨택했던 이유가 있네. 자신 있다 두수. 야 진짜 아니야 정말. 정말 아 이런 표현 선수는 써도 되냐? 정말 질기네요. 네, 그러니까. 아, 너무 아!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렇죠. 말 그대로 가디언 다음 라운드로 가나요? 모르겠어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 이런 얘기도 가능해요. 에? 가디언 여기서 떨어지나요? 에? 아 이건 너무 모르겠어요. 갈 수도 있어요. 말해요. 아 정말 아직 모른다라는 표현 네. 아, 딱 어울립니다. 아니 뭐 질 것 같다가도 이기고 네. 아 이길 것 같은 선수인데 지고 아, 되게 가디언이 참 어려운 팀이에요. 쇼맨식도 네. 있고 암살자가 네. 주술 상대로 그것도 네, 네. 그것도 참 그러네요. 주술을 암살이 또 잡아내면서 와 이거 진짜 가디언 모르는 팀인데요. 너무 재밌게 하네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아, 급, 진짜 단주되네요. 그렇죠. 한 팀은 날아가니까요. 아웃이니까요. 탈락입니다. 네. 이 태그 매치로 인해 누가 집에 가느냐 결정되는 거죠. 가디언이 살아남았죠. 전선은 계속된다. 네.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최다 출전에 이미 그건 뭐 누구도 못 따라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에마스는 이제 RMB. RMB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예, 상상이 안 가긴 하거든요. 네. 를 다운바 있던 분위기랍니다.
인조나 R&B 입장에서도 최대 위기가 됐고 탈락 위기잖아. 탈락 위기. 아, 탈락 위기. 처음 겪어보는 겁니다. 네. R&B 입장에. 가디언은 정말 많이 겪어봤대요. 항상 탈락 위기거든요. 매일 거의 마지막. 탈락 위기 아니면은 네. 게임을 안 한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그 타이밍 마지막에만 나와 있는. 네. 네. 탈락 위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항상 들었습니다. 네. 위기 탈출은 이 팀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막심 이반호 검사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요. 네. 자, 가디언 지금까지 정말 고래 심플전 이기게 살아왔거든요. 네, 지금 이 경기를 이기면 또 더더욱 끈질기게 살아남을 네. 수 있습니다. 7시에 또 나옵니다 이게. 네. 북미의 마지막 희망. 네. 자, 근데 어느덧 러시아도 이제 마지막이고요.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가겠습니다. 최종전 경기 함께 보시죠. 주술 서로 이제 비슷하죠. 화력 주전. 네. 주술전에서 밀리면 그래 한 번씩 네. 화력이 안 나옵니다. 오 알렉세이 선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주전을 많이 보면 어떤 상황이 많이 나오냐면 서로 이렇게 막 붙어 있다가 서로 한마진이 교차돼서 깔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알렉세이 선수가 지금 한마진 한번 참았거든요. 이 점은 그럼에도 와, 예, 바로 돌리네요. 공격권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네. 추후에 본인이 한 번 정도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일 수 있습니다. 네. 와. 검사의 낙이 버티고. 네. 아직 스텝도 이어갈 수 있어요. 소환사를 은신에 넣어주고 갑니다. 아까 썼던 항마진 또 돌려주고요. 이럴 때 써야죠. 네. 암살이 은신에서 다가올 때 원거리 클래스가 이걸 벗겨낼 수 있을 만한 스킬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마령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찾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오 날카롭죠? 그리고 강탈이 경계 끝나갔고요. 네. 이러면 암살자는 한숨 돌릴 수 있어요. 맞더라도 뭐 세이브를 받아도 되고. 네, 세이브 받죠? 세이브 받죠? 근데 세이브를 받아도 되기는 하는데 보면 지금 가디언의 불안 요소가 이제 이한 선수 지금 1분 30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한 선수의 난임이 두 개가 빠졌습니다. 역사가 지켜줘야 되는데 역사 난임 두 개가 빠졌다? 공격적인 플레이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수준까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한 선수가 세이브를 네.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요. 뒤에 갈 수 있도록 아, 주술사가 밀어주는 건 암살자보다 역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와 이거 어렵죠? 소환사. 자 2분이 안 됐는데 역사 난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크죠. 네. 세이브를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한번 난입이 들어와 봤습니다만 상대방 밀어내면서 기회를 계속해서 R&B가 갖고 가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대단합니다. 로건 결국엔 가디언. 아니 이한 선수가 잡혀도 불리한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네. 아, 저 포인트를 놓고 다 죽었어요. 네. 2x3으로 전사는 풀 포인트. 글쎄요 이걸 어떻게 풀죠? 네. 이한 선수의 스탠딩을 무조건적으로 밀어줘야 네. 되고 무조건적으로 스탠딩에서 압도를 해야 됩니다. 아 물론 뭐 이번 월챔피언 희한하게 두 명이 남았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원래 안 되는 원래 안 되는 건데 진짜 선전했다는 건데 그랬다고 뒤집은 것도 뭐 별로 없어요 또. 네. 아 그래도 버텨는 봅니다만 네. 쉽지 않죠. 네. 마지막 대치 안 되고요. 탈출기. 네. 성공권 모두 가져갔고요. 끌어오기. 네, 하지만 체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같이 빠지면 손해죠, 가디언이. 이거를 지켜주려면 혼자서 이런 식으로 네. 아~ 흘려갑니다. 불구리와 탈출기. 나랑 놀자. 교체.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체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주주전에서의 승리만이 이번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네. 아, 이 안에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고 이거 참 난리 났습니다. 네. 강탈에 이은 명령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네. 자,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땡겨봤고요. 네. 아비젤의 체력이 팀의 체력입니다. 네. 혼자서 뭐 팀 체력이 한 80, 90%를 담당하고 네. 있잖아요. 팀 체력이 반 빠졌어요. 안 되죠. 지금까지는 정말 기적적으로 두 명 혹은 한 명의 선수가 그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네. 정말 기적은 위기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아, 아 그래요. 나오자마자 바로 끝이 나고요. 안 되거든요. 마무리 1.4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만 네. 러시아가 끝내주네요. 그 여정은 R&B 정도면 R&B 정도면 끝날 만한 실력이 있죠. 네. 아, 긴 여정이었었는데. 네.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제 가서 쉬어라. 네. 고생했습니다. 오늘 진짜 리뷰 써야 될 정도로 많은 팀과의 결투를 마치고, 이제는 정말 갑니다. 그렇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네. 스틸러였습니다만, 여기까지네요. 네. 아, 근데 실력이 워낙 좋아서, 이번 시즌이야, 이번 월챔에 이렇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 다음번 네. 내년 경기는 또 모르겠네요. 그렇죠. 살아남는다 강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아비가 가디언 얘기 막상하니까 안타깝니까? 이렇게 고생했는데 결과가 결국은 8강에서 그쳤다라는 거는 네. 아,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고. 뭐, 네. 그런데 내년에 북미 대표 선발전에서는 저는 오히려 가디언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너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경험을 쌓고 갑니다. 네. 전 세계에 다 만나봤잖아요. 네. 비교는? 네. 경험은 뭐 말할 건 제일 많아요, 지금. 네. 뭐 R&B야 다시 올라가게 되는 한 경기 더 보니까는 뭐 R&B 그때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네. 것 같고요. 네. R&B는 그 좀 센트맨에 저도 그렇지, 아, 타크레스급이에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플레이가, 어우, 기대 이상이에요. 네. 괜히 뭐 저기리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R&B는 예, 7시에 시작되는 아, 최종전에 나서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막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예. 예. Say goodbye. 바이바이를 외치네요. 좋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는 모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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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 주드핏도, 나타니엘 로건, 아비젤, 디오네, 뉴베이츠 선수. 아, 정말 아, 많은 경기, 좋은 경기 펼쳐졌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경기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덱스의 패배가, 아, 물론 이제 뭐 레드를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인들은 화가 많이 났고요. XP를 확실하게 꺾고 다시 한번 또 살아났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가디언이죠, 아이덱스. 네. 세계 넘버 2예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아이덱스가 또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DC부단 블루가 올라왔고, 문제지, 스카이가 역시. 네네네. 기대했던 바 대로다. 세다. 이거 블루랑 붙었을 때, 일단 태그가 중요하죠. 이제 7점째거든요. 그러니까 태그의 저 조합을 과연 어떻게 파일을 하느냐. 물론 이제 다행인 것은 블루는 대기권전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장점이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R&B는 역시도 최종전을 나가게 됐고요. 3시에 두 경기를 하게 됩니다. 3시 때 1시간 10분 정도 후에요. 펑간디와 부산 레드, 그리고 부산 블루와 스카이가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R&B 게이밍은 정말 누가 와도 반갑지 않은 매치를 해야겠네요. 스카이가 내려와도, 블루가 내려와도 너무 싫어요. 아, R&B는 완전 힘들죠. 네. 자, 거기서 또, 큰 파란을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했던, 이제, 패드전까지 대결은 요것을 이제 모두 마쳐야겠네요. 네, 경기가 정말, 뭐 꿀잼이기도 하고 정말 긴 앞 경기였었기 때문에 저 또 잠깐 쉬고 또 바로 돌아와야 되네요. 네. 아, 이른 아침부터 와주신 분들께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네. 16강부터 이 순간만을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 오셨을 텐데 또 현장에 일찍 오신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또 좋네요. 네, 그럼 저희가 한 시간 10분 정도 쉬었다가 재정비했다가 3시에 승자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계속 듣고 왔습니다.